자, 중3 동아리 6과 문법. 첫 번째는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수 있도록. 여기 보면 so that이 이끄는 절. 한마디로 so that은 접속사라는 얘기고, so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와서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도록, 이런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The architect, 그 건축가는 took the curved lines from nature. 아, 자연에서 그 곡선을 가지고 왔다. So that, 그래서 city people, 도시 사람들이 could enjoy them. 그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So that 뒤에는 보통 can이나 could, may나 might, will이나 would 이런 정도가 온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spoke loudly. 그는 큰 소리로 말을 했다. So that everyone could hear him.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과거니까 여기도 could 과거형. 여기도 took니까 여기도 could 과거형. 기억해 두시고요. Emily went to bed early. 에밀리는 일찍 잠을 자러 갔다. So that she could get up early. 그녀가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 과거, 역시 could도 과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so that 뒤에 뭐 조동사 아까 얘기한 대로 will, would, may, might, can, could, 그다음 동사원형 이런 형태로 올수 있다. He runs every morning. 그는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한다. So that he can stay healthy. 그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so that can 앞에가 현재니까 여기도 so that can을 쓴 거고요. 자, we sat at the front. 우리는 앞자리에 앞에 앉았다. So that we could see the stage well. 우리가 무대를 잘볼수 있도록. 역시 set가 과거니까 could를 썼습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건 so that이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로 쓰이기도 하지만 너무 뭐뭐해서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하다라는 so 원인, that 결과와 혼동하지 않도록. so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와서 너무나 이러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so 원인 that 결과의 부사절이고 지금 하는 건 목적의 부사절입니다. 예문을 보면 I was so tired. 나는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that 그래서 I couldn't keep my eyes open. 눈을 뜬 상태로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so that can't, so that can 뭐 하여간 그 용도에 따라서 so 원인 that 결과인지 아니면 so that 목적인지 구분을 할수 있어야 하겠다. 자,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같은 경우는 so that을 in order that으로 이것도 접속사입니다. 주어 동사 나오니까 in order that으로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to 부정사로 해서 in order to 부정사 아니면 so as to 부정사 이렇게 바꿀 수 있더라. 볼까요? I got up early in order that. I got up early so that. 나는 일찍 일어났다. I could catch the first train. 첫 기차를 타기 위해서. 그거를 갖다가 in order to catch. 왜냐면 어차피 여기가 I니까 똑같은 주어니까 in order for me를 할 필요가 없죠. 그지? 주어랑 똑같으니까. 만약에 다를 때면 여기 for 목적어를 써야 되겠죠. 자, I got up early so as to catch the first train. 그래서 so as to에선 so as도 생략 가능하고요. 여기도 in order 생략하면 to 부정사만 남죠. 같은 원리입니다. 자, so that이 이끄는 절이 부정문일 땐 in order not로 바꿔주면 된다. 또는 so as not로 바꿔주면 되고요. 애초에 to 부정사의 부정은 to 부정사 앞에 not를 쓰죠. 자, 체크 문제 볼까요? Let's stop. 잠깐 멈추자. So that we can take photos of the beautiful view. 아름다운 경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뭐뭐 할수 있도록이니까 여기 so that can의 용법이 쓰인 거죠. 뭐뭐 할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I gave him my phone number. 나는 그에게 내 전화번호를 주었다. So that 뭐할수 있도록 he could contact me. 여기가 과거 동사니까 can이 아니라 could 해서 나와 그나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he's learning English. 그는 영어를 배우고 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as to가 있어요. 그러니까 as to 있으니까 여기 so as to 뭐뭐 하기 위해서 studying Canada. 캐나다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번은 My dad, 우리 아빠가 had to wear glasses. 안경을 쓰셔야만 했다. He could read the letter. 그가 글자, 그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하니까 적절한 거 그러래요. 근데 여기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접속사 와야 되죠? 그래서 so that가 됩니다.
요거는 투부정사로 바꾼 거라 안 되고, 이건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고, 요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미 접속사를 구로 투부정사구로 바꿨으니까, 요건 그냥 that 접속사절이라서요. 그래서 so that 요게 가장 가까운 정답입니다. 자, 첫 번째 so that 목적의 접속사였고요. 자, 두 번째는 연관해서 enough 투부정사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다. 자, it is round and delicate. 그것은 둥글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yet 하지만 strong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항상 enough 앞에 오게 돼 있습니다. enough to protect its contents. 그것이 내용물을 보호할 만큼 충분히 강합니다. Eric is smart. 에릭이는 똑똑하다. enough to solve difficult math problems.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 역시 형용사 smart, 형용사 strong, enough 앞에 왔습니다. The boy is not tall. 이번에는 not tall이래요. 그 소녀는 크지가 않다. enough to reach the top shelf. 꼭대기 선반에 닿을 만큼 충분히 크지가 않다. 자, 그래서 enough to 동사 원형은요,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라는 뜻으로 형용사 또는 부사를 수식해서 어떤 것을 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나타낸다. 항상 형용사나 부사 또는 동사가 enough to 앞에 와야 됩니다. enough가 부사로 쓰이는 자리거든요, 이때. 자, 여기 첫 번째 설명을 보면 형용사 부사가 항상 enough to 앞에 온다. enough to 동사 원형 앞에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한, 뭐뭐하게. They are rich. 그들은 부자다. Enough to buy a new house. 새 집을 살 만큼 충분히 부유하다. 문장의 주어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다를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 기억나나요? for 목적격을 써준다. 의미상의 주어로. 예를 들면 this table 문장의 주어는 이 테이블입니다. is light. 이 테이블은 가볍다. enough to move 해서 만약에 for me가 없으면 누구나 다 옮기기에 가볍다는 얘기고 for me가 있으니까 내가 옮기기에 충분히 가볍다.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enough to 동사 원형은 so that can으로 so that could나 그래서 충분히 뭐뭐해서 뭐뭐 할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접속사로요. So Mike is old enough to understand this book. 마이크는 이 책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이걸 갖다가 Mike is so old. 이제 마이크도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That he can understand this book. 그래서 그는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so that can 그거는 enough to고요. 그럼 so that can't도 있잖아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이건 그 전에도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to 용법으로 해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예를 들면 You are too young to vote. 너는 투표를 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또는 너는 너무 어려서 투표할 수 없다. 이걸 풀어서 쓰니까 You are so young. 너는 너무 어리다. That. 그래서 You can't vote. 너는 투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These grapes. 이 포도는 are sweet. 달콤하다. 먹기에 충분히. 그러니까 enough to eat. 이렇게 하면 되겠죠. enough to eat이 앞에 sweet 수식하는 거고요. Jane is wise enough. 제인이는 충분히 현명하다. 뭐할 만큼? enough to 그에게 조언할 만큼이니까 enough to advise to him 이렇게 되겠네요. 그에게 조언할 만큼 여기 enough to advise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it was warm 따뜻했다. enough 뭐할 만큼 us to go out 우리가 외출할 만큼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us 앞에 for 목적격이라 그랬죠. for us to go out 이렇게 됩니다. 자, 영작을 해보라는데요.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카펫은 바닥 전체를 덮을 정도로 크다. 그럼 this carpet이 주어고요. 동사 is가 여기 오겠죠. this carpet is 네,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 is가 오고 그 다음에 크다가 와야 되겠죠. 형용사나 부사는 enough to 앞에 온다 그랬으니까 이 카펫은 크다. 근데 뭐할 만큼이요? enough 그래서 아 e에 들어갈 a에 들어갈 거는 일단 enough라는 게 확정됐고요 뭐할 만큼 충분히 덮을 만큼이니까 enough to 하고 마지막 빈칸에 cover 이러면 되겠네요 그죠 이 카펫은 the whole floor 바닥 전체를 덮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영작을 순서대로 해서 a에 들어갈 건 enough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o that 하고요, enough to 동사 원형 같이 살펴봤습니다. 뒤에 이제 확인 문제와 연습 문제, 실전 문제 풀면서 틀린 거 또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